태웅아! 태웅아! 엄마랑 같이 밥 먹자. 자. 조금만 기다려. 그래.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큰일 났습니다, 부회장님.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뭐요? 아니, 갑작스럽게 왜요? 소비자 불매운동과 대리점 계약 해지 소송이 일어난 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. 시정도가 하락한 데다가 페이퍼 컴퍼니권으로 금융당국이 주목을 하다 보니 은행 측에서도 더 이상 연장을 해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다른 방법 없습니까? 그게 주가가 급락한 데다가 최경신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에 대한 CEO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 A원의 생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은행장들을 만나봐야겠네요.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? 현재로서는 신상일 대표가 나서서 롯데리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대출을 연장해주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. 집안은 콩가루가 됐는데 네 아버지는 신간 편하시다.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태웅이 미크가 쫓아낼 거야. 태웅이는 어떻게 해, 어머니? 아니, 나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뭐. 얼른 새 며느리 얻어서 태웅이 키우라고 해야지. 태웅 애비가 겉으론 순한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아주 무서운 거야. 이젠 나도 못 말려. 어머니! 아버님 움직이세요! 어? 어디? 여보! 당신 움직였어요? 당신 살아난 거예요? 어? 여보! 여보! 아버님! 여보!